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종로상가 다녀오면서 뭐 브이로그식으로 오디오 부품 정보, 뭐 세운상가, 종로상가 다녀오는 을지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핸들드로 찍었기 때문에 약간 흔들림이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반응 좋으면 짐벌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운상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그런 진입입니다. 여기 이제 딱 메인이라고 할수 있죠. 네, 여기 슬로우를 제가 한번 걸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좀 스피커 유닛들이 보여서 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그런 모습이고요. PA 유닛부터 뭐 일반 스피커 유닛까지 좀 국산 쪽, 중국산, 보급형 것들은 좀 바깥쪽에 좀 보이는 것 같고, 뭐 고급 유닛은 안쪽에서 따로 상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된 중고 유닛, 또딱 짝을 잃은 뭐 그런 걸 찾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보진 않았어요. 인피니티 카파 시리즈로 보이는 스피커 보이고, 탄노이 보이고, D만 봐도 알수 있죠. JBL입니다. 뭐 L50, 뭐 L111 요 정도 급이라 보이고요. 파이오니아 캐노드턴 정도, 가라드 301이 보이네요. 요게 또 클립시 혼인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안에 들어가서 번지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쫙 보여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타입은 아직 아니어서 나중에 반응이 좀 있으면 한번 시도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면 탄노이 보이고 AR3, AR2AX인가 3인가 약간 두꺼우면 3고 약간 얇으면 2AX인데 잘 보이진 않았네요. PA용 장비가 아무래도 홈용보다는 조금 더 시장 파이가 약간 큰 느낌이 저는 조금 가지고 있어요. PA 쪽은 일단 한번 나가면 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노래방이라든가 요즘에는 이제 좀 굉장히 어려워졌죠. 왼쪽 편에는 이두이노 이런 걸 사용해서 쉽게 다양한 원하는 것들을 파츠를 만들어서 이게 자작형 개발에 취미를 한번 들여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춘 곳도 있습니다. 뭐 프로펠러 저렇게 회전한다든가 레일을 이동한다든가 귀차니즘 가지신 분들 뭐 볼륨 안 되는 거 볼륨을 고무 벨트 걸어서 전동식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두이노 같은 회로를 이용하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누구나 쉽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전자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갈수 있고요. 그럼 컨덴서라든가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벽면 보시면 어지간한 것들 상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또 걸어보고 있는데요. 요 앞쪽에 요게 나름대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요. JBL DD 55,000입니다. 한때 제 로망이었고요. 굉장히 크고 지금 제가 현재 JBL S2600 요 기종의 가정용으로 만든 기종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요 모델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쓸순 없지만 꼭 한번 쓰고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여기 좀 보급형 바깥에 나온 것들은 아무래도 너무 큰 제품이거나 이제 막 어떠한 이동을 준비한다거나 좀 저가형들이 좀 나와 있는 거고 고급 기종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겠죠. 아무래도 용산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중고로 500만 원 이상의 하이엔드 고급 기종들 위주로 해서 1000만 원대가 위주였다면 이 종로상가 세운상가에 있는 오디오 샵들은 그래도 300만 원 언더의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스 90에 보이고요. 알텍 A5 정도 구성, A7 구성 정도 보이고 431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흔하죠. 굉장히 많이 팔린 기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본산, 인티앰프, 미국산 빈티지 계열들이 좀 세운상가 쪽에 조금 더 많은 부분도 있고 조금 낮은 가격대가 좀더 많은 부분이 있고요. JBL인데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고 요것도 파란 그릴도 JBL인데 44 높이 낮은 L300 계열의 기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뭐 이런저런 제품들이 보이네요. 이런 아이쇼핑을 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세운상가도 매장의 수가 아주 많지는 예전만큼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케프 150-3 보이고 알텍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통은 이제 국내 제작통이라고 봐야 되겠고 요것도 제가 지금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는데 요런 모양을 냈고 다인 정도 레벨로 추정이 되는 유닛 정도 들어가 있으면 비음향기인데 이런 거 의외로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요쪽 정도가 제가 진짜 오래전에 제 중고등학교 코올리게 시절에 예원전자가 지금 요 위치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가 MD 많이 팔고, 나중에는 이제 홈오디오도 했죠, 거기가. 그렇게 세운 상가에 이제 북쪽에서 남쪽 끝이 나왔고요. 오른쪽으로 빠져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부품 같은 거 구하시는데 스위치나 파워 인내 쪽 단자, 뭐 전원 스위치 이런 것들이 고장나서 대체품을 구하신다거나 자작 같은 거할 때, 지금 남쪽 방향으로 세운 상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방금 스위치 파는 가게가 좀 많이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3층이 입구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3층 개념인가 봅니다. 한번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세운 상가도 꾸며놨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기존의 샵들이 쭉 있고 왼쪽 편에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문화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울 때, 더울 때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뭐 타자기, 뭐 오디오, 라디오 이런 것들도 좀 넣어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옛날의 정취 세운 상가의 느낌을 어느 정도 살려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운 상가 여기 북쪽 기준이니까 약간 동쪽 편에 있는 라인입니다. 이쪽에 제가 좀 가끔 갔던 게 바로 여기 오른쪽 원형전자입니다. 여기는 픽업을 많이 파는 곳이에요. 원형전자로 검색하면 사이트도 있으니까요. 네, 사장님이 좀잘안 계세요. 뭐 하나 그냥 여분으로 많은 거 있으면 하나 살까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수리수리 협동조합이라고도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영업하다가 요즘엔 안 하는지 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사전에 꼭 가야 중요한 부분은 전화해서 체크하고 가시는 게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운상가 쪽이 매장이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을지로 방향으로 걸어가면 이제 왼쪽이 세운상가, 오른쪽이 세운청계상가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름을 완전히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액자, 뮤지션의 그런 포스터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고요. 여기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영화 찍은데 굉장히 멋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 찍을 때 저는 자주 다녔던 곳이고요.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이드 부분에 뭐 고무 바킹, 우리가 좀 저렴하게 스피커 스탠드까지는 좀 비싸서 애매할 때 중대형기 쓰실 때 받치기 좋은 대형 고무 바킹, 소형 고무 바알 같은 것도 저쪽 라인 같은 데서 모서리 부분 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빨리 감았기 때문에 뭐꼭 텔레토비 이동하는 것처럼 종종종종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운 청계상가의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중간 통로로 조금 가면 중간 정도에 왼쪽 편에 스피커를 수리할 수 있는 연음향사가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이쪽에 스피커 유닛을 빼서 택배로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시면 사장님이 한 2, 3일 정도면은 수리해서 대체적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유닛을 분리하지 못하거나 네트워크인지 유닛인지 고장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스피커 통째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경우는 조금 스피커가 상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제 완전히 남쪽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이쪽은 을지로 삼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살짝 오른쪽 편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볼트 같은 것들이 한번 인터넷에서는 막 1,000개씩 팔아버리거나 최소 단위가 싸게 살 때는요. 그래서 비싸게 사버리면은 미리수 이런 규격을 소형 나사 같은 경우는 재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요쪽이 나사 가게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요 왼쪽 편은 이제 조명 가게들이 또 상당히 많고요. 구석구석 찾아보면은 뭐 릴레이를 산다든가 콘덴서를 산다든가 저항을 산다든가 볼륨을 산다든가 노브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에서 군데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위가 여기가 좀 높기는 해요. 근데 초입 부분은 개별 판매가 가능한 곳이라 살짝 비싸지만 온라인보단 살짝 싸고요. 안쪽에서 봉투 단위, 1,000개, 10,000개 단위 쪽으로 구입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상당히 쌉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면은 규모의 경제를 좀 확실히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자작을 하거나 단순한 수리 정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나사 하나 잃어버린 거 찾는다거나 이럴 때는 생각보다 좀 많은 노력과 손해가 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그런데 보면 볼트를 렌치 볼트, 카메라, 전자부품용 소형 특수 제품 제조 판매 그러니까 단위만 좀한만 개씩 된다라고 하면은 소형 그것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 사진에 있는 부분이 이 아세아 전자상가라고 해서 뭐 릴레이, 컨덴서, 뭐 볼륨, 노브 이런 거 많이 팔던 곳인데 이게 재개발이 이쪽이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른 상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은 뿔뿔이 다 흩어졌다.
그래서 일부분들은 노점으로 나와 있고 대부분들은 다른 위치로 좀 옮겨졌다라고 해서 참 상당히 아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청계천 종로상가 쪽도 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부품 관련, 전자제품 관련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가가지고 무엇인가 구입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전자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나라에 밀리지 않는 나라인데 그런 부품 구입도 이제 점차적으로 좀 어려워서 온라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더 커질 수 있지 않나. 네, 적어도 앞으로 세운상가랑 세운청계상가만큼은 조금 저런 걸 만든다면 확실히 더큰 규모에 옮겨질 수 있는 곳으로 좀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황학동 이쪽도 주말 같은데 벼룩장 떴으면 정말 볼만했거든요. 좀 근데 지금 동대문상가로 보내고 나서 매장을 가지신 분들만 남았다 보니까 옛날만큼의 그런 정취가 좀 나오지 않는다는 게좀 아쉬웠어요. 동대문 운동장으로 위치를 만들어 줬는데도 그러니까요. 지금 세운상가나 세운청계상가 쪽은 그렇지 않게 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주면 우리 의료생활하거나 또 이런 과거에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러한 곳들이 메카가 꾸준히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자제품 오디오 관련한 뭐 부자재 오디오도 살펴보고 부자재도 어디서 사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요. 반응이 있으면 뭐 다른 용산이 되었든 뭐 서초도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